안녕하십니까? 희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화 강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1200원을 깬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벌써 1100원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로 원화를 매수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강할까요? 원달러 환율은?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이 원화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죠. 중국 위안화 환율을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죠. 원화의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하게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한다는 것은 즉 해당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이 돈을 많이 푸는 데에 비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돈을 푸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것이 위안화 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경제가 괜찮죠. 특히 이제 수출 경제가 매우 좋습니다. 9월 달에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10월 달 역시 일 평균 수출액은 작년보다 높습니다. 10월 초 기준으로요. 물론 이제 10월 초 전체 액수는 작년 10월 초에 비해 낮은데요. 그건 추석 연휴가 껴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추석 연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높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를 하는 자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 유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주죠.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대부분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자금이 오히려 유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인도, 대만이죠. 물론 중국은 뭐 압도적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도대체 어느 환율대에서 주가 수익률이 좋을까? 심지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느 업종은 어느 환율대에서 얼마만큼 좋을까? 자, 이게 리포트를 찾아보면요. 이미 부지런한 분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표가 이것이고요. 이것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게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 그 환율대에 대한 주가 수익률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즉시 반응했죠? 피해주들, 뭐 항공, 여행, 면세점 이런 질병 피해주가 급상승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면 아마 대폭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걸 대비해서 단기 투자형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다고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수익이 나면 과감하게 매도를 쳐야 됩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시장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 전에 올린 글에서 말씀을 드렸죠. 상승 하겠지만 2400에서 망치를 계속 두드려맞고 2400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음봉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됐습니다. 뭐 제가 저 세력 아니에요. 예. 그냥 누구나 딱 보면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게 잘 맞은 것뿐입니다. 이건 주식 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 예측은 다할수 있죠. 자, 오늘은 어떨 것인가? 오늘은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약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저께까지 쉬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 있죠.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또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10월 5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조를 매수 중입니다. 이게 좀 놀랍죠?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9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조 5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벌써 매도하나? 아니죠. 아직은 그럴 타이밍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무서워서 투매를 하는 거라면 사실 주가가 좀 하락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개인이 매도한 동안에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즉 외인과 기관이 현재 개인의 물량을 뺏어가면서 야금야금 뺏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는 것을 선물로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코스닥은 예외입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개인이 중심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위주로 돌아가는 게 코스닥 시장이죠. 자, 선물은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는 매도를 했어요. 물론 미니 선물은 약간 아주 조금 매수를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이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친구들이 아주 교묘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2400을 넘어가고 2400 전후에서만 선물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현물을 사면서 지수를 또 올리고 그래서 가져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옵션은 일단은 어제가 이제 만기일이고 첫 번째 옵션 날이었죠. 예, 양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약간 가둬두는 거죠. 위 치고 아래 쳐서 약간 가둬두면서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은 속임수를 또 한번 해서 크게 해먹으려고 하는 큰 그림일까요? 근데 저는 전자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올해 안에 2600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은 또 옵니다. 이거 그대로 쭉 올라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그럴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그거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자, 증시 주변 자금 예상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 빅히트 신규 상장에 대한 투자했던 자금이 돌아왔기 때문에 투자자 예탁금은 54조로 다시 6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신용융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분명히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신용융자가 계속 는다? 그 말은 이 코스닥에서 주로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결국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코스닥 종목은 어떻게 되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은 언제든지 갑자기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수익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